데이 밀키스 새론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브라하울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편한 브라들도 있지만 진짜 편하면서 볼륨까지 살려주는 브라도 한 가지 찾았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쇼핑한 애들 중에 와 진짜 이거는 여름에 입기 정말 인생 브라다 싶은 애도 있어가지고 진짜 꿀템들로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편하면서 볼륨감을 확실히 좀 살려줘서 작은 가슴도 가슴골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그 브라부터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매한 쇼핑몰은 커몬 빈센트라는 쇼핑몰이고요. 커몬 빈센트 쇼핑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고 뭐 편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왕뽕인 애들도 막 있고 한데 저는 뭔가 편한 제품들보다는 기능성 제품들이 거기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거기서 볼륨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브라를 주문을 했고요. 제가 굉장히 만족을 해서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어요. 이 브라는 컬러가 몇 가지 있긴 했는데 저는 화이트로 주문을 해봤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후크가 있어서 뒤에 후크가 없이 앞에서 이렇게 조여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입고 벗을 때 뭐 비교적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와이어도 없이 노 와이어로 나온 제품입니다. 보통 이제 볼륨감을 살려주는 브라들은 와이어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와이어가 없고 그리고 뭔가 단단하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브라예요. 또 이 브라가 마음에 드는 게 이 어깨끈을 제거를 하고 뒤에 끈이 하나 있어서 뒤에 끈을 조절을 해가지고 좀 오프숄더 브라처럼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거 입을 때 착용하기 좋은 브라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볼륨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이 뒤에 부분에 이렇게 손 모양으로 모아지는 느낌으로 패드가 들어갔어요. 보통 푸시업 브라들은 패드가 굉장히 좀 밀도 있으면서 약간 탱탱하고 단단한 느낌으로 들어간 제품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제품들을 입으면은 땀도 차는 것 같고 그 몸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단단한 게 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신기하게도 패드가 조금 두께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시원한 느낌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어요. 한창 슬라임이 유행하면서 그 스쿠시하는 그 장난감 뭐라고 하죠? 느낌 좋은 그런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런 토이 만지는 느낌으로 되게 부드러우면서 말랑말랑해서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을 보시면은 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답답함도 확실히 조금 없었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편하게 데일리에 착용하실 수 있는 브라들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해본 속옷 쇼핑몰이었는데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서 밀보님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쇼핑몰이기도 해요. 쇼핑몰 이름은 오클레르였고요. 이 오클레르에서 제가 시키게 된 이유는 여기 모델분이 저랑 체형이 좀 제일 비슷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선호하는 느낌의 디자인들이 되게 많았어서 여기 한번 주문을 해볼까? 이러고 주문을 한 곳인데 너무너무 만족했었던 곳이거든요. 제가 오클레르에서 첫 번째로 구매한 거는 요건데요. 되게 데일리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순면 느낌이기도 하고 깔끔하게 빠진 디자인인 것 같아서 골라본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앞부분이 이렇게 삼각 컵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중앙에 약간 이렇게 덧대어진 부분도 있어가지고 파인 거 너무 파인 브라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편안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입기 좋은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딱 봤을 때 뭔가 컬러랑 디자인에서 일단 반하긴 했는데 만져보고 진짜 매테리얼 그 소재의 느낌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좀 시원하게 느껴져서 와 이거 싱가포르에서 입기 너무 좋겠다 싶었었던 브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입었을 때도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살에 닿는 느낌도 진짜 거의 탑 중에 탑이어가지고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었던 제품이에요. 가슴 둘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쇼핑몰에 따라서 큰 데가 있고 적당하게 나온 데가 있고 많이 쪼이는 데가 있는데 얘네는 진짜 적당하게 나왔어요. 제가 다른 브라들도 입어봤는데
적당하게 나와서 너무 꽉 끼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그냥 후크로 조금 조절을 하면은 정 사이즈를 구매했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 브라 하울에서는 컴포트랩 제품들이 저한테 이상하게도 어깨끈이 좀 짧아가지고 살짝 브라가 계속 말려 올라오는 느낌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네는 어깨끈이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절을 하면은 좀 짧게도 그리고 길게도 입을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어깨끈 자체도 여름에 입었을 때 조금 이렇게 비쳐지는 옷들이 많잖아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근데 그런 애들을 입었을 때도 이렇게 어깨끈이 그냥 탱크탑 같은 느낌으로 나와서 브라 어깨끈 같다라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옷갤러리에서 두 번째로 구매한 브라는 바로 요건데요. 이거는 모델분이 입고 계신 게 너무너무 예쁘고 우아해 보여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얘가 첫 번째 보여드린 앱보다는 살짝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이 밑부분이 살짝 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게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밑부분에 요 느낌이 살짝 난다는 거. 근데 와이어처럼 막 많이 나진 않지만 살짝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 입은 것 같진 않고 입긴 했는데 가볍다 뭐 요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브라는 장점이자 단점이 되게 가볍다는 건데요.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거 보시면 딱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브라 중에 가장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지 좀 잡아주는 느낌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잡아줘야지 되는 브라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리는데 뭐 저처럼 볼륨 없으신 분들은 브라 자체가 너무 예뻐서 사실 옷 밖으로 살짝 튀어나와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디자인적인 면에서 그리고 가볍게 입기 좋은 시원하게 입기 좋은 브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한 가지 제품만 남았는데 얘도 옷갤러리에서 주문을 한 제품이고요. 오늘 제가 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입어본 브라 중에 손에 꼽히게 편해요. 그래서 진짜 인생 브라다, 이거 정말 인생 브라다 싶은 브라여가지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께 강추. 완전 다른 옷갤러리 제품들도 솔직히 다 좋았는데 저 두 개도 좋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 원픽은 요겁니다. 컬러 초이스가 있긴 했는데 저는 블랙이 좀 무난한 것 같아서 블랙을 골라본 제품이고요. 되게 깔끔한 느낌의 브라렛인데 이렇게 레이스가 좀 덧대어 있는 제품이어서 레이스를 싫어하시는 밀보님들은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봤을 때보다 입었을 때는 정말 디자인이 깔끔한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그 레이스가 있다고 해서 화려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얘도 끈이 이렇게 나시처럼 나와서 어깨끈도 길이감이나 신축성이나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다 만족을 했었던 제품인데 왜 제일 좋냐면 입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밀착이 돼서 안정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볍고 그리고 쪼이는 느낌이 정말 없습니다. 브라렛들도 입었을 때 내가 브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지 싶은 브라렛이 있는가 하면 뭐 굳이 지금 풀리지 않아도 돼 할 정도로 안 입고 있는 것처럼 정말 편한 애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애들은 내가 브라를 입고 있지만 정말 편한 브라를 입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옷에 패드가 장착된 것처럼 브라를 안 입고 있는 느낌이 날 정도로 저한테 되게 편하게 느껴졌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옆 둘레 이 부분도 이렇게 혹겹 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보님들께 여름 인생 브라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와주시는 우리 밀보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으로 밀보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 밀보. 안녕.